아우, 이거 가방 들고 다니시면 좀 시선 받으실 것 같은데. 시선을 좀 받겠어요. 만들어드렸잖아요, 제가. 그거를 들고 중국에 출장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명씩 다 가방 쳐다보더라고. 아, 진짜? 네, 우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초록 가방이 흔하지 않아서 그런 걸 거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주문하면서 계속 엄마 가방을 쳐다봤다고. 우와. 영광스러운데요? 네. 제가? 제가 영광스러운데. 오, 그런 얘기 들을 때 되게. 저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뭐랄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적당히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파트들을 보면 뭔가 여기에서도 이렇게 영감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약간 바게트빵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보다는 이렇게 길쭉한데 이렇게 뭔가 여기에서 이 덮개를 통한 이렇게 아니면 여기를 앞판으로 네, 하여튼 지금은 사실 아버지랑 가볍게 이야기했었던 건데, 아빠 찬우야 가방 갈게요 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참호야. 그러니까 앞에 본네트라고 하나? 본네트 이렇게 뚜껑 열리고 천장 위에는 그뭐 창문 있잖아요. 우리 며칠 가면 선루프? 선루프도 열리게 하고. 진짜 참우양인데 이제 소재를 가죽으로 하고 용도는 가방인 거죠? 가방인 거죠. 1초 열어다 닫았다는 건 네. 근데 진짜 차 열듯이 딱딱하게 네. 어때요? 그러는 거. 아버지는 모르시는가요? 그런 가방 없으니까 한번 오, 만들어봐.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 말로만은 쉽지 만들기는 어렵다고. 네, 우선 네, 다 재단하셨나요? 자, 이거 아직 못 정하셨죠? 안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아니면 선생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하는데, 최대한, 예를 들면, 그 개를 살리면, 얘를 요까진 쓸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밑둥 부분만 다른 파트를 해가지고. 네, 여기 어차피 이거 나눠봤자 쓸 데가 없으니까. 뭐, 네. 그렇게 갈까요? 그렇다는 게 그러면 요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쪽이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먼저 밑선 긋고, 최대한 파트 어디까지 가능한지, 걔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아래 부분 연결시키는 걸로. 딱 이거 저 보면 적혀져 있는 것 중에 반반하는 건 조금 너무 친하겠죠? 잘안 보여요. 잘안 보이고, 반반.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밖에 안 보여. 한번 보셔요. 잘안잘 보여. 안 보여요. 네. 진짜 작정한 거 안에 들어가도. 측정하고 뭐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뭐 반반도 네. 아니면 아예 더 지금 얘기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아예 뭐 밑부분으로 네, 내려버리면 밑부분은 거의 뭐 진짜 바느질하면 더 가려질 것도 있을 것 맞아요, 맞아요. 같은데. 그냥 진짜 밑에 가려요. 아니면 어차피 지금 그거 하는 거니까 뭐 얘를 띠처럼 여기는 파란색으로 하고 다시 밑부분에 흰색으로 해서 띠처럼 보이게. 근데 이제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너무 좋은데요. 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좀 양을 좀 조절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가요? 네. 네. 띠사이즈를 어쨌든 파란색으로 할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죠. 조 가죽이 이제 될 수 있는, 네. 제 안에서는 커버가 다 가능한 거니까. 2cm로, 네. 나머지는 좀 흰 건 엄청 많이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한번 선 그어보고, 그 정도 띄면 괜찮을지. 자, 두 개를 이렇게 조인트 이어붙일 때는, 네. 반드시 한쪽은 그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흰색 부분이 더 사이즈가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라인보다 흰색이 여기까지잖아요. 그거보다 좀 더 커야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 개를 이어붙이는 조인트의 영역은 얼마나 할 거냐? 한 8mm 정도로 가요. 그러면 흰색은 원래 지금 자기가 보이는 네. 원형 모양보다는 위쪽으로 8mm 정도만 더 크게 가면. 그래서 파트는 그렇게 두 가지로 그러면 네. 파란 거는 고 2cm 네. 이거는 걔보다 8mm 좀 더 크게 그렇게 가면 그렇죠. 뭐 점선으로 표시해놔도 되고요. 다음 주에 네. 그 목요일이 어려워서 아, 네. 지금 수금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지금 가능하거든요. 목요일이 어려워. 그렇게 되면 제가 일정 확인해 봐야 돼요. 아, 네네네. 한번 확인 좀.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을 확인하고 네. 연락을 드리는. 네네. 그러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목요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목요일이 일 있어. 네. 네. 다음 주, 그쵸. 목요일이 아마 무슨 노는 날이던데? 8월. 잠깐만. 8월 무슨 제헌절인가? 뭐 하여튼, 네. 8월달 기원하면 15일 광복절밖에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렇죠. 다음 주 15일이 아닌가, 그러면? 그럼 축구철이구나. 아, 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날짜를 다음 주면은 8월 8일 날 불가능하신 거일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아니구나. 네, 그 다음 주가 저기구나. 네. 네, 광복절이구나. 네네. 다 다음 주. 아, 그래요? 다 다음 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거는 상관없겠죠? 저거 상관없죠. 거긴 왜 접어요, 근데? 아, 이거 하얀색 동영 쩔 때 조금. 아, 그냥 표시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네, 어떤 얘기냐? 여기 2cm죠? 네. 그럼 2cm 띠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제 여기 이렇게 표시해서 딱 연결해서 띠 하나 만들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 안 해도, 네, 여기, 그렇죠. 저번에 한테 상관없고요. 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밑부분 그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접어도 상관없긴 해요. 우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그리시면 돼요. 우선 해보니까. 네네. 네. 걔를 또 나중에 쓸 일 있으니까 좀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그리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라 그렇게 가죽이 그렇게 안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제 띠는 만들면 띠는 그 저기 안감 고근은 일단 재단까지만 해 놓을게요. 그거 작업은 나중에 제작은 포켓 할 때 그때. 네네. 예. 우선 재단. 네네 재단만 그냥 해 놓을게요.
48초. 아유.